그냥 저는 마인드가 나는 정태익이다. 나는 정태익이 되겠다.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 트레이닝 캠프 네이버 카페에 회원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뭐 거기 회원이 아니시고 부익남 주니어? 이러면 좀 이상한가? 이건 제 아들이 제 아들 아니니까 제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익남이 하라고 한 대로 사신 분이어서 제가 이분을 한번 좀 자리에 모시고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요. 제가 많은 영상 찍었는데 실제로 몇 명이나 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라는 대로 하신 분이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기소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28살 강윤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사업이랑 부동산 투자를 병행하고 있고 또 아주 작게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은 뭐예요? 저 갭투자왕 갭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버니까 말 그대로 제가 하라는 거 뭐 다 하고 있네. 네, 맞습니다. 네. 그쵸. 네. 네. 가장 이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나이가 젊어요. 근데 제 영상들을 뭐 다 보셨다고 그랬으니까. 네네. 언제부터 이걸 본 거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던 24살에 그때 가을에 처음으로 전세 살지 마라라는 영상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 그냥 거기 있는 모든 영상을 하나하나 다 보고 두 번, 세 번씩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하고 네,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하신데 네. 아니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사실 대학교 2학년이 뭐 이렇게 많이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왜 뭐가 이렇게 뭐가 와닿았나요? 이제 조금 저의 옛날을 조금 돌이켜보면 조금 못 살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조금 이제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뭐 흰밥에 그냥 김치만 얹어서 일주일 동안 먹었던 적도 있고 네, 그 정도로 조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어린 시절에? 네네 맞습니다. 아,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요? 네네네네. 그런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나서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그냥 제가 그 영상 자체가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네. 뭔가 그 뭐 잘은 몰라도 뭔가 뭐 부자가 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은 맞습니다. 약간 그런 게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릴 때 돈이 없고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의 방향성을 잡아준 거죠. 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방향성을 조금씩 잡아주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 영상을 다 보셨는데 네네네. 보시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영상을 했지만 그 중에 초봉 높은 곳으로 가라. 네. 그리고 저축을 80% 해라. 네. 그리고 입사할 때부터 나올 준비를 해라. 네. 이런 영상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하셨어요? 네, 그대로 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영상을 제가 전세 살지 마라 라는 영상을 가을쯤에 봤는데 그때 보고 나서 영상을 전부 다 봤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영상 중에서 초봉이 높은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 대기업이다. 근데 뭐 또 대기업을 아무나 갈 수는 없는 곳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자격증 공부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네. 대기업은 또 어떤 대기업에 갈 수가 있고 또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인지 뭐 자격증을 어떤 걸 따야 되는지 그런 걸 다 발품을 팔고 그때부터 이제 자격증 공부를 했는데 12월쯤 그때 이제 시험을 보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제가 좌절하지 않고 내가 이 자격증도 취득을 하지 못하면 난 부자 못 된다. 네.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좀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가지게 됐거든요. 좀 더 막 극단적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네.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12월 31일 날 이제 다짐을 하고 그 다음 해인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언제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쓰고 정확하게 1월 3일부터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뭐 그 공부도 막 제가 처음부터 공부를 잘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전략적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뭐 2시간은 뭐 집에서 하고 뭐 나머지 3시간은 도서관에서 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쪼개서 뭐 설거지 하다가도 생각을 하고 복습하고 머릿속으로 길을 걷다가도 복습을 하고 정말 간절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거 하나 떨어 그거 하나도 못 붙는데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간절해지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제 자격증 같은 것들 이제 취업에 필요한 어떤 그런 준비해야 될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간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런 준비를 그럼 몇 년을 한 거예요? 대략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 자격증을 한 4개 정도. 아. 자세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개에서 5개 사이로 그냥 취득을 한 것 같고 그 자격증 처음에 따랐던 그 자격증도 처음엔 그 이제 시험을 봤을 때 네. 정말 막 60점도 안 나오는 점수였거든요. 광탈했는데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광탈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시험을 네. 치고 나니까 100점이 나오더라고요. 100점? 네.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공부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를 시험을 합격하고 나니까 저는 느꼈죠. 아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은 뭐 웬만한 건 가능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런 이제 마인드를 좀 다른 곳에서도 다 적용을 해서 실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뭐 대기업 뭐 아무나 가냐 뭐 어떻게 넌 특별해서 그렇지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게 지금 그 정규직 뭐 계약직 뭐 이런 게 있으면 계약직으로 네 정확하게는 이제 2년 계약직으로 네. 갔고요. 나중에 정규직 전환이 되는 거의 힘들다고 그리고 웬만하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제 저는 자격증이 저는 원래는 이제 그 절대로 전세 살지 마라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네. 뭐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 이런 쪽으로 네, 가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그 대표님께서 네. 초봉이 가장 높은 곳으로 가라 했으니까 네. 오케이 일단 가자 일단 갔고 네. 어차피 나는 자격증이 거의 80% 90%는 취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자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디로도 또 역을 발판 삼아 또 이직도 네. 할 수 있다. 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게 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는 그 순간부터 나갈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러면 거기 그 취업을 하실 때 거기 네. 현대차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네네. 네. 현대차 그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초봉이 네. 원래 이제 생각했던 그 공기업이나 뭐 이런 데 대비해서 확실히 높아요? 네 확실히 한 대충 몇 배 정도? 그냥 연봉을 대략. 까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좀 그렇죠. 그건 좀 그렇고 그냥 대략 몇 배? 뭐 대략? 1.5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그래도 두 배? 아, 두 배 이상? 네네네. 두 배 이상. 그러면은 본인의 어떤 동기나 자기 학교 선후배들은 네. 여전히 공기업 이런 걸 뭐 준비하고 막 이러는데 네. 나는 뭐 계약직이지만 어쨌든 네네. 연봉이 두 배 이상 높은 데로 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이제 기본은 된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보통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현대차니까 차 사고 싶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정말 많았죠. 네. 근데 저축을 80% 했어요? 물론 매달 한 건 절대 아니지만 네. 거의 70%에서 80% 이상을 계속 꾸준히 하려고 했고 이거를 막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보상을 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마치 통닭을 가마치 통닭 가마치 통닭 네, 네. 치킨 중에서 정말 저렴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얼마짜리인데? 그게 뭐 만 원도 안 하고 아 만 원도 옛날 통닭 아 네네 네. 네. 이름 본 것 같아. 네, 네. 이거를 나의 보상이다라고 생각한 거네요. 네네네 남들은 매일 먹는 통닭 가격일지도 모르는데 그쵸 네 그리고 뭐 2020년도 에 끊어야 할 것들 이런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네. 뭐 배민을 삭제해라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정말 하는 대로 전 다 했어요. 배민 삭제하고 네. 네 배달의 민족 삭제하고 네. 편의점도 최소화하고 아 그래요? 네 이 가마치도 끊었어요? 가마치는 끊지 않았습니다. 가마치는 못 끊어? 네 아 그렇게 맛있나? 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네. 이제 그래도 치킨을 먹자 맛있는 걸 먹자 얼마라고요? 만 원도 안 합니다. 이거 뭐 한 9천 원? 네, 그 정도. 아, 이거 맛있나 본데? 이건 못 끊는 정도야? 가마치는 못 끊었네. 스벅은 끊어도. 네네네, 스벅도 끊었습니다. 야, 그러면 보통 한 달에 뭐 대략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네. 최소한의 생활비를 어느 정도 잡은 거야? 그런 기준을 안 잡은 게 네.
월급에서 그것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월급에서 그냥 80% 떼고 남은 돈 그냥 쓰면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런 기준을 잡진 않았습니다. 그냥 80%뚝 뗐어요? 네, 그냥 뚝 떼고 거기서 혹시나 내가 또 필요할 것 같으면은 조금 쓰기는 솔직히 했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뭐 70, 80%는 계속 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그렇게 했다. 그러면 주택 그 주거비가 제일 힘든데 주거비가 가장 크고 주거는 어떻게 그랬어요? 그거를 또 약간 엄마 레버리지라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물론 엄마가 이제 부자는 절대 아니거든요. 어머님도 많이 힘드신데 집이 한 채가 있으세요. 아, 근데 있으세요. 그 집도 뭐 지방이다 보니까 한 1억 8천 그 정도 하는 집인 거고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대출을 받아서 네, 그 저한테 전세금으로 2,500만 아, 원짜리 2,500짜리 전세를 네, 빌려주신 그것도 거예요. 제가 이제 엄마 5분 이내로 갈수 있는 거리에 그 집을 구해야 해.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최대한 저렴한 곳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세로 좀 저는 원했죠. 아, 그러면은 이 회사가 뭐 위치가 어디였어요? 위치가 그 지역. 울산. 아, 울산. 그럼 울산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집을 얻은 거예요? 근데 전세가 2,500? 그 지역이 이제 울산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노후된 좀 낙후 지역이어서. 네, 그런 곳이었고 제가 살던 집도 30년이 넘은 그런 주택단지였고요. 그래서 뭐 바퀴벌레도 나오고 개미도 나오고 약간 네,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래된 뭐 빌라나 아니면 단독주택의 한칸 이런 데서 사신 거예요? 몇 평에서? 투룸 정도 됐던 것 아, 같아요. 투룸 정도. 15평? 이거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거기 살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일단은 제가 뭐 가치관 자체가 직장 동료분들과 좀 다른 가치관이고 이제 친구들도 그런 가치관을 가진 친구가 없고 거의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어떤 와이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반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맞아. 보니까 저는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셀프 토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난할수 있다. 난 하나 할수 있다. 약간 계속 이런 식으로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 계속 좀막 울기도 많이 울고 혼자 맞아. 그랬지만 다음 날 되면 또 털어버리고 그냥 계속 나아갔던 것 그러니까 이게 가장 힘든 게 사실 이게 누가 같이 가는 사람이라도 같아요. 있으면 그래도 좀, 아, 내가 틀리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주변에서 아마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직장 동료들도 왜 그러냐, 뭐 친구들은 도대체 너 무슨 생각이냐, 그죠. 어머니도 말리셨을 수도 있는데, 그쵸. 아, 너왜 도대체 왜 거기 가서 사는 집에 거냐. 좀 내려와라.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고생하냐. 그러니까 다들 걱정을 해주는 그쵸, 건데 그쵸, 그게 좀 내가 가는 방향하고는 좀 다르고. 또 이걸 또 이해도 잘 못해주시고 그쵸. 설득도 안 되고 근데 난 가야 되고 반드시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눈물이 나는 거죠. 가마치 통닭과 매일매일. 아,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도 이걸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솔직히. 진짜 너무 너무 힘들고, 힘들고 그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맞아요. 도대체 정말 되긴 되나, 구독 취소를 해야 되나.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면 회사 생활은 안 힘드셨어요? 너무 힘들었죠. 아, 이제, 회사가 빡셌어요? 좀 이제 주 야간 교대 근무이고, 주 6일 근무였거든요. 아, 주 6일. 근데 평일에는 8시간, 주말에는 12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매주 또 출근 시간이 바뀌잖아요. 잠을 자는 그 시간이 바뀐다는 게참좀 괴롭더라고요, 그럴 저는.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도 저는 동기부여를 받았죠.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렇게 살려면 일단은 조금 부자가 돼야 된다.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때 회사 다닐 때더 열심히 했습니다, 솔직히.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 이게 오히려 사람이 빡세게 살때 남는 한 시간을 막더 아껴가지고 뭘더막 공부하려고 그래요. 시간 관리를 제가 진짜 철저하게 했거든요. 퇴사하면 막 늦잠 자고 그러는데 회사 다닐 때는 너무 공감이. 막더 하려고 더 아쉬워서. 맞습니다. 아, 그러면 입사할 때부터 회사 나올 준비를 하라고 제가 그랬는데 진짜 준비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사업을 할 생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공기업을 가서
공기업도 조금 연봉이 높은 공기업에 가서 내가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불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왜냐면 거의 대략 7년 정도를 근무하셨다고 네, 저는 7년. 하셔가지고, 저도 한 7년, 그냥 저는 마인드가 나는 정태익이다. 나는 정태익이 되겠다.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네. 아니, 맞죠. 아, 조금 그렇게 그렇지만 하신 거 맞죠. 정말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공기업에 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신사임당님이 그 유튜브에 나오시게 되시고,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맞죠.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더 넓은 의미에서 유통 사업을 제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유통 사업은 포토샵부터 마케팅, 뭐 제품을 소싱하는 그런 능력들, 네, 그런 것들 다 키워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다 공부를 하고 실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좀 스트레스 받고 막 하니까 오히려 약간 좀 휴식이나 힐링을 찾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 진짜 막 몰아붙인 거잖아요. 네. 네, 어찌 지금 보면. 진짜 그냥 실행, 계속 실행.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냥 미친 인간이라고 보지 않아요? 좀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일단 저를 약간 어떻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를 좀 냉정한 사람으로 보시기도 하시고, 저도 사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맞아요. 나도 근데, 좋아했어. 네. 안한 거지. 그쵸. 네. 참은 거죠, 저는. 근데 이제 그렇게 좀안 좋은 시선으로 보니까 저도 사실 좀 마음이 안 좋았죠. 뭐 친구들도 처음에는 아, 술 먹으러 나오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얘는 불러도 안 나와. 그쵸, 네, 그걸 여행 알게 가자고 해도 어차피 안 가래야. 네. 그러니까 점점 멀어져. 네, 맞아요. 나도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또 놔버리고 다시 돌아가기에는 또 네, 그쵸. 이미 난 너무 많이 왔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난 이제 성공할 거야. 네, 이게 막 그쵸. 더 해가는 거죠. 그러다가 퇴사를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직장인의 생활을 이제 이것만 네. 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은 계기는 아까 준비해하던 그 사업이 뭔가 될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좀 자신도 있었고, 이거를 그냥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축을 제가 7, 80%를 평생이 아니라 몇 년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제가 V남 채널뿐만이 아니라 정말 성공하신 분들,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영상도 정말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었거든요. 한 해에 한 20권 정도 읽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그 책들을 읽으면서 사업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또 지금 들으시면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면 퇴사를 결심하시기 전에 사실 투자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모은 그 저축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고 거기서 그래도 좀 성과를 보면서 그리고 또 사업 준비까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뭔가 좀내 인생을 좀 근로소득에서 좀 사업소득으로 좀 바꿔보려고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한 거랑 똑같이 했네. 네, 사실 똑같죠. 그러니까 저도 투자를 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막 몰아붙였거든요. 네, 정말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페에 있는 칼럼들 뿐만이 아니라 블로그까지도 글을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었거든요. 약간 신사임당과 부임남의 이제 뭐 이게 혼종으로 이렇게 네, 그쵸. 된 거죠. 아니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사업이라는 걸한 거니까. 그러면은 우선 투자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러면은 처음에 투자를 한게몇 월이에요? 정확하게 27살 7월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그때가 많아. 작년이었죠? 그러면은 작년 7월에 첫 투자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 아파트 갭 투자 이런 걸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집값 고점이다, 뭐 나라 뭐좀 앞으로 막 꺾일 거다, 막 이런 것들 많았는데 안 걱정됐어요? 저는 이제 제가 24살 때부터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때부터 사실 이 관심이라는 게뭐 실거래가를 한번 검색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저는 조금 경험치가 쌓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KB 부동산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데이터를 기반해서 부동산을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하나가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서울이면 서울, 뭐 창원이면 창원, 또 김해면 김해 이런 식으로 따로 간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창원이 그때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두 달 뒤에 몇 천만 원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진입을 했고 실제로 갭한 2천에서 3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대략 3, 4천이 올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첫 집을 살때 투자금이 얼마였어요? 그때 모아놓은 돈. 투자금이 그때 모은 돈은 4천만 원 정도였고요. 4천만 원 네, 정도. 그 창원 아파트를 투자했던 그 투자금은 대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뭐 전세랑 매매가가 많이 붙어 있는 시기였으니까 네네, 그런 맞습니다. 물건을 또산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제가 하라고 한 대로 산것 같은 게 네. 저축 80%만 해라가 아니고 그쵸, 네. 이걸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돈도 없을 때부터 공부한 거잖아요. 네. 네. 그쵸. 근데 많은 분들은 그게 잘안 돼요. 저축도 힘들고 그쵸. 회사 생활도 힘드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이게 약간 저는 좀뭐 누가 보면 무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저는 현명한 사람이 된 거고 무모함과 그런 현명함의 차이는 좀 어떻게 보면 종이 한장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실행을 해보고 실행하면서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판단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 간단한 건데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쨌든 있고 그 사람이 뭐 책이든 영상이든 뭐든 막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잘 받아들여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어찌 보면 답안지가 있는 시험을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시험을 푸는 그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정말 하라는 대로 했네. 그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를 또 했어요? 한채또 했어요? 네, 11월 달에 광주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집값 이제 고점이네 뭐네 할 때였는데 네네네. 또 지방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안 걱정이 안 됐어요? 네, 솔직히 전혀 걱정이 안 됐고, 네. 진짜 전혀 걱정이 안 됐어요. 왜냐면, 저만의 이것도 뭐, 처음부터 제가 뭐, 레벨 1이라고 치면은, 이거를 경험을 하고, 뭐, 투자를 직접 해보고, 그러면서 레벨이 오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조금 어떤 경험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물도, 광주라는 그 지역도 저는 좀 확고했고,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투자했어요. 근데 네네네. 그때 투자금이 어쨌든 4천만 원 정도고 회사 다닌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네네네. 이 광주 아파트를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네네. 돈을 어떻게 마련했어요? 그 돈은 또 이제 제가 대기업을 다니다 보니까 대출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또그 기업 전용 뭐 대출 이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게 돼서 대략 1억 이상의 돈을 1억 3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또그 대출금으로 이제 또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을 실제로 해주셔가지고 너무 지금 좋은 게 제가 말한 게딱 이런 거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려고 이제 누군가는 독서실에 있을 시간에 나는 일을 한 거고 그쵸, 네. 그리고 고소득이 있기 때문에 또 저축도 많이 할수 있었는데 네. 남들은 또 그동안 뭐 친구들 아마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근데 나는 그때 일하면서 저축하면서 투자 공부를 했고 네. 또 소득이 높으니까 또 신용대출이라는 일종의 좀 레버리지도 네네네. 일으키지 못했다면 이걸 살 수도 없었으니까. 네, 그쵸. 근데 이런 거를 하기에는 너무 두렵거나 저게 되겠어? 라는 생각에 좀 뭔가 안정적으로 조금 더 뭔가 좀더 안전한 곳을 찾다 보면 네네. 이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채를 사고 퇴사를 하신 거죠. 네네. 그러면은 결국에 사업을 하기로 한 건데 네.
사업을 어떤 거를 하셨죠? 제가 농수산물을 판매하려고 이렇게 네. 그 회사를 다니면서 블로그부터 인스타그램까지 이런 걸 막 키우기 위해서 조금 계속 활동을 했거든요. 또 회사를 다니면서 독서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 2월 달 퇴사를 하고 12월 1일쯤에 퇴사를 했거든요. 네. 퇴사를 하고 그 다음 해인 올해 2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 농수산물 쇼핑몰을 지금은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어떤 뭐 현대차에서 하던 일하고 네.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네, 네, 네. 갑자기 이렇게 네. 농수산품을 뭐 이렇게 쇼핑몰로 이렇게 한다는 게 네. 아니 쇼핑몰도 조금 어색하지만 농수산물을 이걸 한다는 게 네. 한 번에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아, 네, 네, 네. 왜 그런 걸 하게 된 거예요? 조금 옛날에 저의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자면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막 2학년 때도 제가 막 기억이 나는 게 그때 1년에 한 번씩 운동회를 했었거든요. 네. 운동회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바쁘셔가지고 못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마음에 너무 서글펐고 슬펐죠. 네. 점심은 내가 어떻게 누구랑 먹어야 되지? 네, 네, 네. 그 나이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식당에 가서 혼자 먹지도 못하는 나이였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당일날 운동회를 하는 당일날 올 수 있다. 근데 점심시간에만 잠시 올 수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죠. 너무 행복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운동회라는 거는 저한테는 약간 축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뭐 인생 최대 이벤트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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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로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진짜 행복하고 네.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네. 막 활동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너무 행복한 그런 그 운동회였는데 엄마가 온다고 해서 너무 기뻤죠. 네. 그래서 제가 휴대폰이 없다 보니까 몇 시에 학교 앞으로 와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조금 늦게 갔어요. 근데 늦게 가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찾다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엄청 많은데 네. 그렇게 서로 찾다가 딱 엄마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쪽으로 오라고 네. 갔더니 이제 나 이제 가는데 엄마가 그 돗자리에 딱 펴서 치킨이랑 피자랑 김밥이랑 이런 맛있는 거 네. 많이 사놨다. 네. 이렇게 해서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어져? 그 이제 엄마가 막 수소문 그때 찾다가 네.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먹으면 안 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눈물이 갑자기.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깐 쉬었다 해. 네. 그러니까 엄마가 네. 어제 차려놨는데 네. 거기가 차리면 안 되는 데라서 다 치워버렸어요? 네. 아 어떡해.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반지하 살았거든요. 저는 5살 때가 기억나는데 5살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네. 아마 맞을 거야. 그때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어. 내가 반지하에 쪽창이 있었거든. 그 쪽창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 엄마 무릎 베개하고 엄마가 감귤을 까준 거. 네. 나한테 그게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어. 나도 몰라. 아니 진짜도 몰라. 이런 생각하면 네. 다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래야지 부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해줘야 되겠어. 부자 네. 부자 돼가지고 엄마한테 백 사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나중에 한번 백 사줘봐. 네, 알겠습니다. 엄마가 절대 안 산다고 하거든요. 근데 꼭 사줘야 돼. 다음번에도 들고 오세요.